만약 강의 영상을 보시다가 일시 정지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API로 전달받은 영상 정보를 그냥 화면에 표기하지 않고 중지시켜 버리거나 서버로 일시정지 정보를 전달해서 DB에도 일시정지 정보를 저장해두는 거죠. 전달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강의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는 처음부터 영상을 봐야 될 거고요. 후자라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던 부분부터 이어보기를 할 수도 있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의 구조는요, 사용자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오너는 코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